스토브 인비만큼 인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데가 한국에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척박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렌지팜에 입주를 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구와 비밀의 숲 개발한 싱콜 스튜디오의 대표 권준규입니다. 오구와 비밀의 숲은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는 2D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전투와 퍼즐을 비롯해서 뭐 각종 요리나 채집 같은 미니게임들, 50시간 이상 플레이할 수 있는 수집 요소 등등을 많이 갖추고 있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울랩 스튜디오에서 오랜 기간 이모티콘을 제작해왔다 보니까 캐릭터들의 어떤 종류나 귀여운 정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친근하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들이랑 프레임 수가 높은 셀 애니메이션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크신 분의 채널에서 대중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다 보니까 따끔한 어떤 말들이나 게임에 대한 뭐 혹시나 부정적인 리뷰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 어떡하지라는 뭐 걱정도 했었는데 소규모 인원으로 진지하게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동의해 주셔서 좀 응원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게임의 좋은 부분들 되게 많이 찾아서 직접 플레이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성현님 영상에서 보셨듯이 척박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무실을 구하기 조금 어려운 여건에서 오렌지팜에 입주를 하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회사로서 각종 조언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됐어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구와 비밀의 숲이 7월 29일에 PC 버전 정식 출시하고 현재 이제 모바일 버전 정식 출시 이어나가고 있고요. 연말에 닌텐도 스위치 버전 출시하고 다음 달 지금부터 이제 차기작도 슬슬 기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트라이펄 게임즈는 그 소울라이크 장르의 입문작 베다라는 게임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PC 콘솔 풀 3D 그래픽 그리고 액션 장르에 이제 저희가 좀 특화된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 소울라이크 장르의 입문작 트레이닝 게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장착을 했느냐에 따라 내 게임의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시시각각 계속 달라지는 거를 메인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처음 보스전 공개했을 때는 게임 오디션이라는 대회에 나갔었어요. 거기서 3등이라는 거를 받고 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직접 픽하는 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 전시로 도쿄게임쇼에 출품을 했었는데 사실 소울라이크의 본고장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다행히 한국 공동관에서 정말 플레이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디로 계속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디로 인정받은 최초의 상이 그 방구석 인디게임쇼라는 온라인 게임쇼가 있는데 거기서 스토브 인디 특별상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디상들을 이제 받기 시작했고 이렇게 또 BIC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 진행할 때도 아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꽤 긍정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말 정도에는 데모 버전을 공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스팀 얼리 액세스나 PC 버전의 정식 출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버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쪽으로 출시를 하게 되는 일정으로 아마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그노스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양유빈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유어블라이트, 2023년에는 백야기담을 개발하면서 어비스 에버라스팅을 이번 BIC 때 최초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비스 에버라스팅은 자연적인 빛이 한 점 없는 무적행이라는 이제 세상에서 소꿉 친구인 무녀를 빛의 도시 루까지 무사히 바래다주는 게 목적인 텍스트 어드벤처 RPG 게임입니다. 이제 무녀들은 공통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에요. 위험한 길을 주인공이 이제 플레이어가 돼서 그녀를 많이 호위하면서 다양한 인물 구상과 조우하게 되고 각자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아즈는 대표님의 소개로 대화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어블라이트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또 많은 피드백을 해주셨고 국내 플랫폼은 유일한 플랫폼이잖아요, 스토브가. 그리고 이제 한국어니까 더 친숙하고요. 가장 부각되는 점은 취미를 전반적으로 전담을 해주시니까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편하게 문을 두드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비스 에버라스팅은 9월 말쯤에 정식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성과나 반응에 따라서 계획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디게임을 무척 좋아하고 평소에 많이 플레이하는 한 명의 유저로서 게임 개발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길에 이제 관심을 갖고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존경하고 있습니다. 워낙 게임들 수도 많아지고 비례해서 잘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인디게임들의 퀄리티나 뭐 개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좋은 피드백들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도 좋긴 한데 팀들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렵잖아요. 하지만 다들 좀 힘내셔서 열심히 하시고 스토브 인디만큼 인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데가 한국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많이 활용하고 협업 중인데 슬기로운 데모 생활이나 다양한 기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